진료소에 일할 사람이 없는데 되돌자가 필요한데요. 되돌자 남성이 없나 본데. 자, 이 일자리는 클릭하면 취입을 해오는 거겠죠? 그리고 고등학교는 교사 한 명, 학생 두 명. 교사 한 명, 학생 두 명이고. 고등학교, 이거 이따가 해보죠. 자, 우선 수입. 외국인을 이젠 데려오는 건가 봐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2,700달러. 대졸 인력 비싸네요. 두 명? 돈은 충분히 있으니까. 다 주면 데려오고. 고등학교에 필요 없는 슬롯 세 개를 닫으라고 하네요. 이렇게 세개 닫았고. Well done, amigo. 교사를 There's no 교육시키는 게 need to pay 좋다. extra just to have a few more teachers on the island. 고졸이 중요하네. 고졸 좀 해줘야 되고. 지금 학생 한명 들어, 교사 한명 들어왔네요. 그리고 한 명당 두 명까지, 학생 두 명까지 가르칠 수 있다는 거. 자, 저를 이용해서 한번 Talk fast. I don't have all day. 경찰서 여기 Back 빨리 to work 만들게. again. 리무진으로 이동 중이라고 뜨는데, Never fear. Presidente is here. 리무진이 주차장에 있나 보네. 주차장에서 리무진을 타고, 이게 리무진이네요. 가네요, 바로. 빨리 가서 경찰서 빨리 만들 수 있도록. 금방 만들었어요. 이쁘네. 자, Well done, Presidente. Your new policeman will beat those 범죄 한번 pesky. 얼마나 줄어들었나? 확실히 범죄 보시면 여기가 빨개졌잖아요. 근데 여기 만들어 놓으니까 확실히 없어지네요. 좀 옅어졌어요, 색깔이. 역시 효과가 있네요, 경찰서. 자, 외국인도 두명 고용했는데 얘들을 아까 마찬가지로 항구를 통해서 오겠죠? 3개월 뒤 도착. 속도를 빨리 해보죠. 이것도 이제 항구에서 이제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3개월까지. 주택이 많이 사네요. 이게 사는 사람이 다 클릭하니까 사는 사람이 다 나오고. 이 주차장 이런 거 하면 이제 일하는 사람이 바로 표시가 되는 방식이고. 옥수수 농장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옆에다가 이게 옥수수를 짓네요. 옥수수 뭐 특별하게 이렇게 밭을 이렇게 만들어서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농장을 지어 놓으면 옥수수 밭이 옆에 생기는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자, 외근 노동자 Good 도착했네요. work, my 드디어. friend. The doctors have 자, arrived 행복 and the 지수는 clinic is up and running. 진료소 교회 주점. 자, 끝났습니다. Happiness. 자, 이제 다 끝났나? 네 번째 I am 마지막 남았네요. highly 4분의 worried 4. about managing islands, constructions, and keeping the populace 자, calm. 해외 I want 정치 to find 그리고 out how 뭐 real 너도 politics 요구사항 works, 들어주기 이런 거 있네요. scheming, the power struggles. 저는 이게든 지든 선거가 끝나는 There's 쇼핑을 nothing 합니다. quite like being in command and holding the reins of power. There's no doubt about it. 제 관저인데 이쁘네. 진짜 이런 데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발코니도 있고 옥상에는 완전히 무슨 비치 식으로 벤치도 있고. 자, 영감 한번 눌러보죠. The almanac is your best friend. 정치 진영. 8개의 진영이 Politics in 지배하고 Tropico 있네요. are 공산주의자, dominated by 자본주의자, eight 종교인 factions. 군국주의자, 지식인 환경주의자, Communists, 국수주의자, 그리고 capitalists, 충성파. religious, 리얼하네. militarists, intellectuals, and 지금 보니까 자본주의자는 41%, 공산주의자는 저랑 관계가 좋은데, 우리 충성파가 30% 낮네요. 충성파 관계는 험악함. the respect of a given 자, faction. 뭐가 필요하나? 중대한 요구, 대통령 박물관, 그리고 영무. 대통령 박물관을 건설하시오. 자, 박물관은 2,000달러. 박물관은 이제 제 관저 옆에다가
제가 관저도 구경하고 이제 박물관 가서 기념품도 살 수 있게 딱 건설해 줍니다. 특정 박물관은 확성기가 있고요. 퇴직기금. 아, 모든 수익 입고 대신 스위스 은행 계좌로 입금. 아, 이 스위스 은행 계좌가 이제 보통 이제 독재자들이 자기 돈을 이제 스위스 은행에 빼돌리잖아요? 근데 그걸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한 독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퇴직금이 많아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그 스위스 은행 계좌로 얼마 입금돼 있나, 이런 것도 있던데, 저는 이제 플레이 할 때는 무엇보다 이 스위스 은행 계좌 입금되는 것 위주로 완전히 진짜 완벽한 독재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위주로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곳은 지도자가 자랐던 곳이다. 뭐 박물관이 아니라 집이네, 거의. 제 생가였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 그래서 숭배와 성지순례 장소를 이용한대요, 사람들이. 나 이거 돈으로 바꾼다, 퇴직기금으로.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나? 미션? 외국 세력. 외국 세력은 짜증나는 족속들이지. 초강대국이라 불리는 자들의 비율을 맞출 수가 있다. 미국, 소련, 천조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화나게 하면 침공한대요.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가 만든다면 자금 지원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유럽, 중국, 중동은 공격해오진 않는데, 뭐 우호적인 걸 맺어서 나쁜 거 없지. 자, 미국, 소련 제일 중요하네요. 미국, 소련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외교 탭. 미국이랑 사이가 나빠. 35%. 측량, 몇몇 건물과 측량 발표하면 관계 개선할 수 있다. 자, 외교부 건설하라 했는데, 외교부. 네. 외교부 건설 한번 해볼게요. 외교부가 어딨지? 정부기관에, 외교부가 있네요. 외교부는 여기 옆에다가 지어주도록 하고, 속도 조금 높이고, 아까 뭐 보려고 그랬지? 미국과의 관계 35%. 공산주의를 제가 지향하기 때문에 관계도가 많이 나쁘네요. 자, 장관들. As you may imagine, my friend, a presidente's word is law. 자, 정부청사를 지자. 정부청사가 어딨나요? 정부청사 맨 위에 있고 $4,000. 정부청사도 이렇게 지어줍니다. 자, 속도도 빠르게. 이건 뭐죠? 요새 터? 요새 터가 있네. Well done, Presidente. Thanks to your efforts, the loyalist demand has been satisfied. 식민지 박물관이나 지하 감옥도 개축할 수가 있대요. 자, 충성파가 존경심이 올랐다. 충성파가 아까 30몇 프로였는데. 진영. 예, 충성파 71%네요. 올라갔네, 박물관 지었더니. 고졸 여성이라는, 아직 고졸 여성이 없나 보네. 아, 들어왔네요. 토마사 발데스. 자, 진영이 주는 업무. 써니플라워즈네, 이름이. 써니라 부르셔도 됩니다. 소녀시대 써니인데? 자, 그리고 토피코의 정치적 진영들은 임무를 줄 때가 있습니다. 환경주의자들이 원하는 건 5개 정원. 정원 또 지어줘야 되겠네요. 영소미관에 정원. $50밖에 안 하네. 자, 이거 바로 이렇게 5개. 이게 바로 이게 정원 같은 거 바로 건설이 되네요. So green and beautiful. Thank you, Presidente. Thank you. 이게 진영마다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긴 뭐죠? 세종이에. 먼저 앞에 거 먼저 할게요. 자, 정부청사 건설 이거 했고. 네, 정부청사 건설 했고. 아직 안 됐네.
외교 지금 중립요소 선택해 있는데 이걸 친밀할 수도 있고 친소화할 수가 있네요. 친소. 근데 이제 친밀로 하면 뭐 소련과의 관계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고 중립요소는 6 정도 관계 개선. 유럽, 중국, 중동. 그럼 제가 지금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중립적이잖아요. 여기서 친미 한번 하자. 친미. 그럼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좋아지겠죠? 자, 정부청사가 건설이 됐나? 네, 됐죠? 장관 고용할 수가 있대요. 자, 국방부 장관 누구를 뽑아볼까? 세 사람을 걸 수가 있는데 평균 이하 형편 없음. 이 사람 그럼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거고 포고가 가능한데요. 징병제 발표야. 징병제 네, 국방부에 얘들도 이제 군대 끌려오겠네요. 우리나라처럼 시민들이 섬을 떠나거나 반역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대. 말도 안 돼. 무슨 징병제를 했다고 섬을 떠나. 우리나라가 뭐 징병제 했다고 섬 떠납니까? 나라 떠납니까? 물론 이제 회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니까. 자, 니들도 한번 징병제 한번 해보자. 2500달러로. 자, 대부분의 측량은 부작용이 있대요. 그리고 제 전략과 정치 스타일에 맞춰서. 스위스네. 아, 이거 좋다. 스위스는 이걸 궁금했어요. 자, 국고에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금고에. 그쵸? 야, 몇몇 건물과 측량은 돈을 빼돌릴 수 있게 해주고. 그쵸, 최종 스코어에 반영됩니다. 돈이 스위스 은행으로 빼돌린 돈은. 자, 재정기획부 장관을 임명해야 된대요. 측량할 때 경제관광 건축허가제 하려면 아, 이 심박하네. 건설 비용 20%가 증가하는데 이 10%는 은행 계좌로 송금되고. 오. 그러니까 건축비를 떼먹는 거죠,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실제로. 자, 그럼 뭐 경제부 장관 아까 임명하라고 그랬는데. 은행원 언론인 판매원 세관인이 앉을 수가 있는데 인재가 없다네. 돈이 좀 있으니까 외국인 대졸 인력을 고용해 오죠. 경제에 좀 빠삭한 인물로.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게임 이제 측량이란 게 있구나. 그래서 이게 무슨 테크트리도 있겠네요. 이런 거 보면 핵실험도 있어. 핵실험 현경주의자의 존경심이 영구적으로 감소. 돈은 많이 얻네요. 10,000달러. 분서령도 있고. 책 태우는 게 분서령이죠. 동성결혼, 언어교육, 뭐 친자, 사상주입. 이거 이제 게임하면서 또 한 번씩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튜토리얼 되니까 간단히 맛만 봤습니다. 아, 이 고용하는 게 좀 오래 걸리네. 왔다. 미모의 아가씨가 오셨네. 아자벨라 이바노스. 아자벨라 이바노스 미모의 장관님이 고용돼 오셨어요. 남편도 있네. 프랑스 사람인 것 같은데.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야. 내가 결혼한다니. 결혼했나 보다. 지금 방금 일로 오자마자 결혼했네. 자, 왔으니까 측량 경제와 관광에서 건축허가제 발동 500달러로. 자, 다 배웠습니다. 은행 계좌에 550원 들어왔네요. 좋네. 이 심박한 걸 먼저 알려줬네. 자, 튜토리얼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캠페인 한번 해보죠. 자, 이 섬 권력을 향한 날개짓. 샌트클라라. 저희 섬 이름이 샌트클라라인가 봐요. 카리브의 전정 섬이다. 섬 이름은 클라라인데, 샌트클라라인데. 이제 트로피컬한 건 이제 나라 이름이죠. 트로피컬은 이제 세계적인 강대국도 상승시킬 수 있다.
are non-existent and unemployment is truly low. 이 지금 이 섬이 겉보기엔 아름답지만 완전히 쓰레기 같은 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없대. 일할 사람도 없고. 자, 난이도는 114%. 하이스코어가 있는데? 어, 이 사람 슈퍼저크라는 사람이 점수가 엄청나네요. 1시, 100, 1000, 1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20억? 점수가 20억이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도 여기 무슨 아랍 사람도 있고.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대통령 가카가 카이브의 정계 초신성처럼 등장. 저죠? 가카. 제4세기 국가임을 선언. 자, 아바타 선택할 수가 있는데 뭐 실제로 있는 사람인데? 피텔 카스트로, 체게바라. 오. 서머지 부두 피자맨, 이런 사람도 있네. 공복한 엘 디아블로. 그럼 저는 커스텀으로 하나 만들까요? 이왕 하는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성별은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에 조금, 우리 지금 북쪽에 사시는 분, 김씨 일가로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볼까요? 이상을. 해적도 있네요. 군복. 너무 일반적인데? 총통. 킹핀. 이런 거 있어. 레슬링 옷도 있네. 시장, 자경단. 아까 그것밖에 없네요, 군복은. 그럼 군복 그걸로 하고, 요거. 얼굴을 동양인. 아시아인이 있네요. 모자를 써야 되는데. 게들라 장군 모자. 이게 괜찮은데? 카스트로? 이건 너무 일반적인 상황인데? 딴 모자 없나? 아까 그 똑같은 레슬링복에 어울리겠다. 아, 근데 많이 없네요. 자, 게릴라 장군은 할까? 게릴라 장군 모자. 헤어스타일은 포니테일은 웃길 테고. 눈부셔? 뭐가 눈부셔? 헤어스타일이 눈부셔? 이렇게 해놓고. 장신구는 선글라스가 날 것 같은데. 선글라스, 그쵸? 선글라스가 제일 낫는데. 아, 근데 배가 더 나와야 돼. 이미지가 아닌데. 턱수염을 만들까요? 원래 없지만. 아, 너무 없다. 이게 좀 없어.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가 않네요. 자, 그럼 턱수염이라도 이렇게. 저 북에 사시는 분이랑 좀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냥 카리스마 있게 만들게요. 자, 이렇게 제가 원하는 아바타입니다. 전형적인 독재자 얼굴이구만. 자, 진행. 이름은 QD로 하고. 이런 게 있네요. 배경, 권력을 얻게 된 계기, 특성. 무작위로 한번 해볼까? 자, 배경을 한번 해보죠. 뭐 농부, 교수 뭐 이런 게 있는데. 왕족, 좌익사범, 총통도 있고. 팝가수도 있네. 팝가수, 하버드 대학 졸업, 행운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전쟁영웅도 있고. 좌익사범. 이것도 좀 리얼하네. 좌익사범이라고 공산주의 진영의 존경심도 없고 지식인 진영의 존경심도 없고. 괜찮은데? 좌익사범 한번 해볼까? 좌익사범. 그리고 권력을 얻게 된 계기는요? 부정선거? 부정선거. 사회주의 지향, 자본주의 혁명, 호텔 사업 인수, 정기적 신념, 권력계승. 아버지가 대통령이었고, 할아버지도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물려받은 거죠, 권력계승. 민주주의 기대치가 약간 낮고, 모든 진영의 존경심 10. 왜 권력계승 했는데 존경심이 올라가지? 왕족이라고 그런가? 자, 권력계승으로. 이 특성은,
다중인격 장애 뭐 이런 것도 있네. 다중인격 장애라고 존경심은 다 봤네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중국 8명의 자아가 살고 있대요. 바람둥이, 바람둥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바람둥이 여성들의 존경심, 지식인의 존경심이 떨어지는데 나머지 여성들의 존경심이 10이 상승. 자, 바람둥이 하나 할까? 바람둥이 하나 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 있을까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나 카리스마 있게. 여기 또 뭐 있지? 틱장애, 애국자, 인민주의자. 인민주의자는 뭐예요? 인민주의자는 허울 좋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정의, 참된 개혁, 변화, 실상은 선동의 수단일 뿐이고 허황된 공약은 당선되는 순간 없었던 일이 된대요. 갑작스럽게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것처럼 내뱉었던 말을 잊어버리고 입을 싹 씻는데. 대단하네. 번역이 대단하네. 게임이. 자, 국수진영의 존경심 10, 공산주의자의 존경심 2.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악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인민주의자. 나 인민주의자 할래. 이거 좋아. 좋아 보여. 뭔가 진짜 생활 반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은 퀴드고요. 저희는 좌익사범입니다. 좌익사범이고, 권력을 얻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다시 두고 계셨어요. 대통령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물려받아서 대통령이 된 거고, 카리스마 있는 바람둥이고요. 인민주의자죠. 알츠하이머에 걸린 것처럼 공약도 지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 같은데 꼭 느낌이? 원숭이 섬의 비밀 아시나요, 게임? 그거 딱 처음 시작할 때 배경음악이랑 좀 비슷한데요? 개콘에 나오는 그 옛날에 나왔던 그것도 비슷하고 음악이. 새들도 요즘 이쁘게 살고 있고. Look at the water. Look at the beaches. Look at the palm trees. This is my home. This is Tropico. This is paradise. It is still small, poor, and unknown. Yet I have big plans for it. Very big plans. Here I will build a nation and a country. 야, 평범한 독재자가 아니네. 카리스마가 있네요. Greetings, my friend. 처음 한 걸음씩. 산타나 청통이 오셨는데, 산타클라라는 섬이 이름인데 이제 트로피코라는 나라를 세운 거죠. 그리고 1단계 식량, 2단계 종교, 3단계 의료, 4단계 주거, 5단계 오락,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식종 위주오. 이렇게 건설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첫 번째 캠페인이고요. 자, 페널티모 자문관이네. 페널티모 사람. 그 농장을 빨리, 식민을 먹이기 위해서 최소 두 채 농장을 지어야 한다. 자, 우선은 좀 살펴보죠. 자, 어느 정도 지어져 있는지. 항구가 갖고 있고, 땅이 진짜, 땅은 크긴 큰데 동그란 성이네. 동그란 섬이고. 자, 관저 하나 있고, 주차장 있고, 기본적인 건 이렇게 있네요. 공동주택 하나 있고. 공동주택이 뭐지? 아파트 같은 건가 보네. 아까 본 튜토리얼 본 그거죠? 자, 농장을 세우세요. 공장이 아니라. 자, 농장 먼저. 식량 자원의 농장. 자, 옥수수가 이렇게 녹색이 있으니까 옥수수 먼저 여기 하나, 그리고 밑에도 하나. 자, 해주고 속도 조금 빠르게 해줄게요. 그리고 나 어딨냐. 나 내가 빨리 가서 여기 빨리 집게 압박을 해주죠. 버프 각하님이 오셔갖고. 자, 빨리. 그쵸. 건설 속도 상승. 자, 그리고 잠깐 볼까요? 계열을.
자, 행복지수 51%고 뭐가 낫나? 행복지수 전반적으로 낫네. 존경심만 조금 높았고, 이 스위스 은행 계좌,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 스위스 은행 계좌를 좀 많이, 제 개인 통장에 비자금을 많이 챙겨놔야 됩니다. 위협 수준은 없고, 진영은 괜찮네요. 70, 100, 170, 뭐 충성파, 충성파가 좀 낫네. 충성파가 40%로 좀 지는 괜찮네요. 대통령 박물관이 없고, 용묘가 없고, 대통령 박물관 먼저 지어줘야겠는데.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중립적, 소련, 유럽, 중동, 중국 괜찮고, 미국과의 관계가 좀 낫네요. 자, 녹수 농장이 해냈고, 무학력자 노동자를 쓰네요. 6명. 그리고 나 어딨냐? 나 What do you 같이 want? I'm 가서 busy ruling. 농장에 또 생량을 식량 생산량 증가 버프를 또 걸어주죠. 제가 가서 이제 농민들에게 격려를 해줍니다. If you want 빨리 또 something 밑으로 done, 내려가서. do it yourself. 바쁩니다. 이게 제가 노는 게 What 아니에요. matter 가서 requires 이제 버프를 presidential 걸어줘야 attention? 되니까. Well 독재자들이 done, 논다고 생각하기 President. 쉬운데 The 그렇지 ponds 않 are ready, 저 and we'll 전혀. soon begin growing food for your citizens. 자, 식량 배급에 의존하면 돼요. 그리고 인구가 50명 늘어날 때마다 농장 하나. 그리고 시민들은 담배, 설탕, 커피는 먹지 않는데요. 이건 수출용 작물이라 소비가 안 된다는. 일단 건설됐으니까 What do 또 you 버프를 또 want? I'm busy 가서 ruling. 농민들을 또 격려를 해주러. 스위스 은행 계좌에 550달러가 벌써 들어와 있네. 자, 미션이 하나 더 생겼죠? 재정. Presidente, 자본주의 my name is 자신의 대표자 Antonio 토니오 Lopez, 로페즈. and I lobby on behalf of the capitalist faction. 담뱃잎을 전환. 헌팅적에서 500의 담배를 수출하시오. 보상이 만 달러 들어오니까 담배를 하나 만듭시다. 농장에서 담뱃잎. 이쪽은 담뱃잎 하면 안 되네. 가까운 이쯤에 담뱃잎 하나 건설하도록 해주죠. 이렇게 이쪽에 해주고. 길을 좀 이어줘야지. 인프라 시설, 도로. 자, 우리 바쁘신 우리 What do you want? QD I'm busy ruling. Presidente, I am 각하님. Reverend Esteban, and I speak 알았어, for the 잠깐만. faithful citizens of this 알았어, 알았어. island. Where to 자, now? 만 달러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고. Coming 하여튼 참 through. 빨리 가서 일로 Make 담뱃잎 it so. 농장 버프 걸어주도록 하고. 성직자 고용하시오. 에스테반 목사. 미국의 한 종교단체에서 지원하기 만 달러. 그래서 만 달러가 들어왔구나. 4명의 성직자 확보를 해야 된다. 교회 한채 신축 좋습니다. 자, 교회는요 어디 있을까? 복제경지? 복제경지 딱 있네. 6,600달러. 많이 안 남는데? 만 달러라? 교회 이쪽에 지어주죠. 이쪽에 지어주고, 도로도 더 지어주자. 도로를 이쪽으로도 좀더 짓게. 그리고 이제 농장이 있으면 먹고 살, 이제 인민들이 먹고 살 일이 됐으니까, 광산 한번 오버레이로. 천연장 뭐 있나? 이거 뭐 당장 있네. 바로 옆에 철인가? 모든 종류 한번 볼게요. 저기 철 하나 있고, 이것도 철인 것 같고, 이건 금인 것 같고. 자원이 꽤 있다. 여기도 철인 것 같고. 이 광산에다가, 자, 광산을 여기다가 철 캐게 이렇게 해주고, 도로도 이어줘야겠네. 인프라 도로. 완벽하죠? 나 어딨나, 나. What is it 버프 걸고 있어요. 건설 손상성 버프. 이쪽 now? 다시 Time 빨리 to 이쪽으로 check up on my 갑시다. people. 건설 현장으로. 가까우니까. 겸사겸사. 바쁘네. 내가 바빠, 진짜. 뛰어댕기는 거 보세요, 이게. 벌러벌러. 관저는 지금 4명이 지키고 있고, 주거 환경이 입주 100%네. 그럼 주거도 하나 해줘야겠는데? 입주자가 공동주택. 지금 돈이 3,000달러 있고요.
주거, 주거 있겠죠? 공동주택이 4,400달러, 서민 아파트가 6,600달러. 자, 주택 하나 더 주죠, 빨리. 지금 적자라, 어쩔 수가 없어. 적자 나도. 나는 빨리 이쪽으로 이동. 담배잎 수출이 인부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자,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대는데. 라디오 나오죠 지금. 그쵸, 전임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항상 초반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임기 초에 이렇게 있대는 거는 전임이 문제죠. 전임이 전임 대통령한테 다 뒤져 씌우면 돼요. 다 전이. 전이 모자르면 전전.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면 됩니다. 다, 아, 이게 국채가 쌓이는 거는 외교가 나빠지네. 관계도가 외교가 나빠지네. 미국과의 관계도가 험악함 25%. 미국 천조국과의 관계가 많이 나빠졌네. 부채 상태 때문에.